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EBS는 대한민국 최대의 교육 방송입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진짜 많이 보는 방송이죠. 근데 이런 방송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주디스 버틀러 특강을 하는 거죠. 이 주디스 버틀러가 어떤 사람이냐? 소아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 말종인 거죠. 추악하고 더러운 거죠. 이런 사람을 교육방송에 특강 강사로 세운다? EBS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일처리하는 사람들 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평위원과 보금법률과 협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주디스 버틀러 특강을 철회하라. 우리나라 대표 교육방송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는 2021년 9월 21일자 주디스 버틀러의 강연 방송을 예고했다. 주디스 버틀러는 그동안 자신의 저서 등에서 소아성애나 근친상간과 같은 범죄 행위자 반윤리적 행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인물이다. 전 세계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은 주디스 버틀러의 아동 성폭력 정당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반윤리적 인물을 공영방송에서 소위 위대한 수업의 강연자로 선정하여 전 국민들에게 방송하겠다는 EBS의 발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지지하는 반윤리적 입장은 저서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저서 젠더 트러블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가 동성애 금기를 전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근친상간 금기는 욕망을 이성애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성애 결혼 제도를 영속화시키는 장치로 보고 이는 동성애 금기를 은폐하면서 이성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한편 그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근친상간 성욕망을 강조하면서 근친상간과 소아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디스 버틀러의 다른 저서 젠더 허물기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을 부모에 의한 자식에 대한 일방적 침해라고만 반드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며 소아들에 대한 근친상간이 때로는 성폭력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짜 미친 거죠? 근친상간으로 인한 트라우마란 사회적 수치심에 대한 의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에는 성폭력이 아니고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낙인이 없다면 근친상간을 그렇게 해로운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엄마와 아들 간의 성관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신 나간 학자도 아니죠.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의 강연을 왜 아이들이 듣는 교육방송에서 내보내야 되고 그걸 보고 들어야 됩니까? 막는 거 당연한 거예요. 좀 더 읽을게요. 이런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들은 과거 이른바 독일 68 성혁명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논리, 즉 아이들의 성욕망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이라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했던 미셸 쿠퍼, 폰 헨티, 헬무트 캔들러, 주디스 버틀러 모두 소아성애자, 소아성애 지지자 내지는 동성애자들이다. 이들은 성인들을 유혹하는 소아들의 성욕망이 존재하는 구실로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정당화한다. 주디스 버틀러의 경우에서처럼 소아들의 사랑과 성격도 고려하는 주체적, 상호적 그리고 합의적 근친상간과 소아성애 주장은 성인 소아 간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종속관계를 부정한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원조 여성학자 알리체 슈바르츠는 바로 이 권력관계를 소아성애자들이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68 성혁명을 통해 소아성애 운동이 일어났던 독일은 현재 과거사 청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소아성애 비범죄화와 근친상간 금기 폐지를 주장했던 독일 녹색당이 공식 사과하고 진보 교육계도 성교육의 소아성애적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을 주장하던 서구도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것을 뒤늦게 따라가느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 판단력도 분별력도 바닥인 거죠.
여성주의 약자들과 페미니스트들도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아동성폭력으로 파악하고 비판해왔다. 주디스 보틀러가 2017년 브라질을 방문하여 강의하려고 했을 때 브라질 시민들은 소아성애 반대를 외치며 저항했고 36만 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이런 브라질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안 되는 EBS 방송 관계자들인 거죠. 소아성애 및 근친상간은 범죄 행위이자 반윤리적 행위로서 두말할 필요 없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아동을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성인의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사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가치이다.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배척하고 반대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교육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 소아성애 운동이 일어났던 독일 내부에서 자성하며 이를 청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녹화지만 읽어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EBS는 지금이라도 주디스 버틀리의 방송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죠. 68혁명의 성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뭐 학생인권조례안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고 이런 것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망가뜨려서 자기들만의 권력세상을 만들려는 시도예요. 그리고 이게 방송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EBS에 항의전화 빗발치기에 가도록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좀 대전으로 가고 있어요. 송촌 장로교회 예재연 실행위원장이신 박경배 목사님이 다리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불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